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. 긴 연휴를 앞두고 어제 모처럼 만에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타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그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급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. 이제 중요한 것은 간밤에 또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세를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어갈 것인지, 일단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가 상승 탄력 이어갈 것인지, 어제 또 이슈가 있었던 원전 관련 종목,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함께 장 출발 준비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GC인포의 박수범 대표,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, 실리섭 전문위원, 그리고 곰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장 출발 중요합니다.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요? 박수범 대표님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뭐 R의 공고보다 오히려 지금 N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부담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분위기고 투자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지금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, 문제는 이제 N캐리 트레이딩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N캐리 트레이딩이 얼마만큼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날에 얼마만큼 이게 지금 트레이딩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N화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N캐리 트레이딩 최근에 뭐 BOJ 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우리 금리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, 그에 따른 지금 12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 N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게 되자면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엔화를 거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엔화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파생 상품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.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위험 신호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자,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.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. 근데 간밤에 보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-3% 정도로 좀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이 실적이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또 삼성전자와 또 결이 다르게 나홀로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HBM에 대한 HBM3A12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움직이겠지만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, 자, 해리스가 신재생에너지, 해리스의 지금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.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해리스가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할 정책들, 뭐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보면 주가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부분이 단기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. 일단 대선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.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선, 미국의 대선이 있기 2개월 전부터는 보통 보면 지수라든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선행 지표에 따라서 좀 등락폭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좀 내려갔다 싶으면 좀 올라오기도 하는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박수범 대표는 엔화 강세에 대해서 코멘트 달아주시면서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. 특히나 SK하이닉스 향과 관련되어 있는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신입섬 위원님도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반등세 보였지만 일단 그 후공정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지금 트렌드죠. 전공정 쪽에서 이제 미세화의 나노 단계가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뭐 2, 1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
시제품을 내놓더라도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포커스가 덜 가던 후공정 쪽에서 뭔가 변화를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테스트에서 수율을 조금 더 올리는 노력 아니면 포장을 어떻게 배치를 잘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이쪽에서 아주 초격차를 내려는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면서 그동안 전공정 소부장 이쪽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았다고 치면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관심도 당연히 전공정 쪽 그 장비회사들 보통 이 탐방을 다니셨잖아요. 후공정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특히나 뭐 HBM용 쪽으로 조금 더 분류가 강하게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제 YC라든가 테크윙이라는 업체들이 지금 10개월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. 전공정 소부장 업체들을 보시면은 20개월 선 깨진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테크윙이랑 YC는 이제 10개월 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테크윙을 알아보자면 큐브 프로보 핸들러 이 큐브 프로보라고 핸들러랑 프로보를 결합한 장비입니다. 원래 테크윙이 핸들러라고 이제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요 그 장비 쪽으로 캐시카우를 지금 삼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프로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하는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가 원래는 절단 전에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한 뒤에 절단 후에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큐브 프로보를 도입하면 절단 후에 전수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HBM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배경 속에서 이 테스트 HBM용 테스터 쪽으로 테크윙 YC가 뜨고 있다. 근데 두 번째는 로봇주의 전반적인 반등세인데 우리가 뭐 T로보틱스라든가 그 로보스타 같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이 가정용 로봇,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 같은 이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이 아니고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이 지금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로봇 요게 로봇이라고 하긴 그런데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사입니다. 그래서 콘크리트를 막 20층 이상에 쏴야 될 때 콘크리트 펌프카 팔을 펴가지고 이 쏘는 이 업체가 어저께 급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뷰티주 시세 확산입니다. 이제 라파스라는 이제 제약회사까지 이 시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라파스가 패치,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강점이 있잖아요. 그거를 이용한 이 방울 확장 기술, 을 이용한 니들샷 아이백을 출시했다. 일본에 출시할 예정이다. 이 소식에 급등을 했다. 네,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